호박이 계속해서 수꽃만 피었었거든요. 수꽃만 피었었는데 이런 꽃이 이제 수꽃인데 드디어 오 보니까 드디어 암꽃이 피었네요. 이제 이 녀석이 이 위쪽에 꽃이 피어서 벌들이나 나비가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씨가 호박 안에 씨앗이 많이 생기고요.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, 또 그대로 자라는 수도 있고, 치과 치료를 다녀왔더니 지금 턱 반쪽이 지금 얼얼해서 발음이 잘안 되네요. 어쨌든 드디어 처음으로 암꽃이 피어서, 야, 호박이, 아, 이게 이제 점점점 크겠죠? 영양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, 이게 원래 난 같은 데 꽂아주는 건데, 이걸 이렇게 좀몇 개가 아니라 많이 꽂아줬어요. 그랬더니 영양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잘 자라네요. 계속 수꽃만 피어서 호박이 안 열리려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도 피었고요. 아,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서리태콩 봄에 심었는데 이제 순지르기 이쪽에 이렇게 순지르기를 해서 순지르기를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퍼지거든요. 근데 역시 이렇게 보라색 꽃이 많이 피었어요. 이제 이게 서리태 콩으로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예. 콩 하나가 이게 한 100개 정도 될려나? 100개까지는 아니고 한 50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예. 잘 크면 좋겠습니다.